위험한데 왜 하얀 개가 저거 저러고 있지? 어디 다쳤나 하고 뭐 저러다 죽지 그랬어요. 덕이라는 아이. 총을 맞고. 총을 맞고.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다 총알이에요. 일반적으로 저희가 촬영하는 것 속에서 이제 뭔가 이상한 게 보여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거였어요. 앞다리 쪽이랑 목 쪽이 6개 이상 있었고요. 후지 쪽에는 21개 이상 있었어요. 복강장기 쪽에 맞았다 할 경우에는 바로 사망했을 거예요. 지금 생명을 주로 유지해야 되는 장기 쪽을 피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에요, 이거는. 요 언덕에 여기가 딱 그날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져 있었고 그 물을 갖다 줘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서 뭐 저러다 죽지 그랬어요. 구조를 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그다음은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. 논두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얘 좀 빨리 와서 구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. 저기가 뒷다리가 지금 골절이 돼서 잘 딛지 못하고. 수렵하는 그 시기가 있나 봐요. 총소리가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나거든요. 구조에 대한 활동 기간이 언제였는지 혹시 말씀하실까요? 올 22년 1월 31일자로 유해 포획단을 갖다가 마무리를 했고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포획단을 재구성을 하라 해가지고 5월 16일자로 포획단 단원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보통 이제 골절이 발생하면은 뼈가 잘 붙질 않아요.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끝난 양상으로 보여져서 아, 총상이 일어났고 꽤 시간이 흘렀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. 꿩 잡는 사오철이라는 단 같은데요. 초순 엉덩이 부 가운데 이렇게 보고 때린 건데 맞은 거 보면은 오발은 아닌 것 같고 초준 사격 같아요. 사냥용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. 어두워서 주로 소리를 듣고 사냥하다 실수했다고. 당연히 맞았다는 걸 알았을 거고 어떤 조치를 취해줬어야죠. 내 잘못으로, 내 실수로 만약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그냥 가요? 이게 웬만하면 안 될 거야. 수건 놓고. 아, 네. 수건 놓고 하시죠. 목 쪽에 있는 총알이랑 왼쪽에 있는 총알들 최대한 좀 제거를 할 거예요. 들어갈게요. 바로 찾았어요, 하나. 그냥 뼈가 이제 뾰족하게 붙어 있어요. 촉진으로 했을 때 총알이랑 지금 구분이 안 돼요. 이게 이제 덕이 몸에서 나온 총알들이고요. 여기요? 네. 와. 여기 호흡 계속 봐줘야 돼. 꼭 잘 일어나야 돼. 남은 총알들을 최대한 다 제거를 하고 뼈 모양도 원래 모양대로 바꿔줘야 다리가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개에 대해서 총을 쏜 것이 누구였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관련팀의 수사가 가능하죠.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개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합니다.